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최근 고수익을 믿기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유사수신 범죄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유사수신에 대해 알아봅니다. 금융회사가 아니면서 버젓이 금융회사 행세를 하는 가짜 금융회사를 유사금융회사라고 합니다. 이 가짜 금융회사가 사람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유사수신이라고 하는데요. 유사수신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유사수신 사기의 대표적인 인물, 바로 희대의 사기꾼으로 불리는 조이팔입니다. 7만여 명을 다단계 사업에 끌어들여 약 4조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아냈었죠. 요즘처럼 저금리 시대에 투자 수익을 내기가 갈수록 어려워지자 시중금리를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에 현혹을 당해 유사수신에 늪에 빠지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하는 사람들마저 쉽게 속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범죄 수법이 치밀해지고 조직도 체계화되었습니다. 주로 부동산 개발이나 인수합병 등의 호재를 앞세워 투자 자금을 모집하고요. 온 오프라인 광고는 물론 고급 호텔에서 투자 설명회를 열거나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홍보를 하니 유사 금융회사에 대해 의심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귀가 솔깃한 말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제시하는 경우 일단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유사수신이 의심되는 업체로부터 피해를 보거나 투자를 권유받은 경우 국번 없이 1332번 금융감독원에 상담 제보를 하거나 112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지혜였습니다.